어떻게 할 거냐? 때렌 때렌.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 FM. 같이 들을래요? 누구에게나 반짝 빛나던 순간이 있습니다. 문득 떠올리면 꿈만 같은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그때. 왜 그리운지 모르겠지만 그리워서 자꾸 꺼내보게 되는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시간이 흘러도 좋은 기억만 내게 남겨줘서 고마워서 특집 음악하는 뮤지션 적재 사적인 질문. 반짝 빛나던 당신의 2006년은 언제였나요? 아직 그 팬클럽 이름은 학부모회, 팬들은 아들램이라고 부른다는 노래하는 기타 천재 적재씨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네. 아니 지금 철가루들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거 읽으니까 한 문장이 돼요. 제가 이름을 읽어주면 쭉 네. 문자를 보세요. 네네. 김준민님이, 적재님이 이 아침에, 이지민님이 보인다 보여, 김아미님이 오 훈훈하네요. 미서보니 마음이 사르르 녹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문자가 쭉 오는데 이렇게 네. 세 분의 문자를 연결하니까 한 문장이 그러니까요. 되네요. 근데 철가루만 진짜 웃긴데요. 웃기죠. 제가 철없으니까 우리 정치자들 철가루라 부르고. 그러니까요. 너무 귀엽네요. 귀엽죠, 귀엽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저도 적재 씨 오면 물어보겠다고 했던 질문이 전 철가루 귀엽다고 하셨는데 네. 팬들이 적재 씨를 아들램이라고 부른다고요? 아, 왜냐면 저 팬클럽 이름이 학부모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컨셉에 맞게 저를 아들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 거기 대해서 아들램은 기분도 좋아지시고? 그렇죠. 네, 좋죠. 팬들이 다시 불러주면 다 좋죠, 뭐 그죠? 뭐 그럼요. 뭐가 됐든. 네. 9331번님은 기타 천재는 적재의 적서적인 수식어. 이거 나의 감. 아 맞습니다. 저도 적재님을 기타 천재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기타 천재라는 이 적재의 적서적인 수식어 마음에 들어요?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 사실 저는 좋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기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국에 계신 이제 기타리스트 분들이 딱 거의 다 참여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저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괜히 이 빌보드 1위의 나라가 아니구나. 진짜 기타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들으면 본인이 빌보드 1위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 천재들은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제 음악을 잘 아니에요, 연주하는 본인은? 저는 아닌 아닌 것 같아요. 천재라고 해. 네. 기타 천재 적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윤고님은 아침창에 네. 적재 씨가 나왔을 때 잠깐 들었는데 창원 아저씨가 적재 씨 아버님 한 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혹시 아버님도 음악하세요? 크크. 아니요. 아버지는 공무원의 길을 쭉 걸어오셨고 김창완 선생님의 열렬한 팬이세요. 아버지가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창 그 창완 쌤 아침창에 나왔었잖아요. 네, 저도 고정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막 창완 쌤한테 막 선물도 보내드리고 창완 선생님이 이제 막 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네, 연락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두 분이서? 네. 아 그래요 두 분이 더 친하시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래서 음악하는 거 반대하진 않으셨고요. 아 근데 아무래도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제가 공부를 했으면 이제 하셨는데. 부모님은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기타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치는 거 보더니 이제 좀 제가 고집도 좀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래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김창완 선배님 라디오는 자주 나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코너를 했는데 한 1년 반 동안 했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라디오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하군요. 거기랑 또 느낌이 호흡이 좀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때요? 확실히 뭔가
좀 속도감이 아. 네, 속도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네. 김창환입니다. 어 맞아요. 아버님은 잘 네. 지내시는지요? 네. 맞아 맞아요. 이런 호흡이라면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김영철 네. 파워FM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네네. 거의 빠르죠. 네. 같은 스튜디오긴 하지만 그렇죠. 네. 뭔가 확실히 속도감이 정말 다른 같은 공간. 다른 네, 느낌. 네, 시간대도 달라서 확실히 그렇죠?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또 특히 비가 오니까 느낌이 네. 더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궁금하고 철가루들이 네. 적재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적재 음악은 좋아하는데 적재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는 철가루들 아, 위해서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적재에게 궁금한 사적인 질문 아, 제가 예. 철가루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네. 적재씨가 짧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소식에 주세요. 적재는 예명인가요? 네. 본명은 정재원이요. 정재원 누가 네. 왜 적재라고 지었죠? 근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지었습니다. 아 친구들이 적재. 네. 기타 세션으로 처음 참여한 뮤지션은 몇 살 때 어떤 뮤지션? 정재영 선배님이고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첫 합주나 기분은요? 너무 떨려서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고 네. 아,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밥 먹고 기타만 쳤던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가장 많이 따라 쳤던 해외 뮤지션은 존 메이어예요. 존 메이어 씨. 소속사 대표 유현 씨가 적재 씨 음악을 듣고 음악계 백종원이라고 네. 부르던데 왜죠? 제가 봐도 좀 닮았더라고요. 외모가? 네. 근데 음악계 백종원 인정? 뭐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네 인정합니다. 받겠다. 네. 마지막 질문은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네. 나는 말하는 것보다 기타 연주가 더 편하다. 아닙니다. 말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요? 기타 연주가 더 편해야 되는데 코너를 하나 짜놨네 이거. 자 두 개 할게요. 네. 기타 연주가 더 편하다. 하나는 네. 예로 해주세요. 자 나는 말하는 것보다 기타 연주가 더 편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적재에게 던지는 사적인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자 초식의 소리가 들리니까 약간 좀 긴박해지네요. 예, 긴박한데요. 김창원 선배님은 이런 시스템 없죠? 전혀 없었어요. 느긋하겠는데 네. 우리는 느긋하게 안 돼요. 일단 정재원이 본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적재야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었고요. 한때 그냥 저희 학교 내에서 그 이름에 기억자 받침 붙이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게 이제 유행이 돌다가 저만 적재가 남아가지고 친구들이 다 저를 적재라고 부르더라고요. 동네마다 다는데 우리는 이름 거꾸로 부르는 거 있었거든요. 뭐 재원이면 원재야 뭐 원재. 이렇게. 네, 맞아요. 야 김철영이 이렇게. 네. 저희는 이제 기억자 붙이는 게 유행했었는데 저만 적재가. 남아서 고등학교 때까지 가고 대학교 때까지 가고 지금의 적재가 됐습니다. 네. 정재영 씨 공연 딱 20살 때 했어요. 네.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첫 합주 때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연주자 선배님들도 막 계시고 정재영 선배님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랬군요. 아무래도 네, 너무 떨어가지고 저 그리고 아까 음악계 백종원 했는데 네. 아까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닮아 그럼 경기도 돼요? 아 돌아갈까봐 그래 돌아갈까봐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아니면 너무 충청도 사투리 아무거나 한번 해봐요. 아니 뭐가 있더라 잠시만요. 뭐 그냥 괜찮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한 개인기를 또 시켜가지고. 네. 아까 존 메이어를 네. 옛날에 연주했다고요. 네. 잠깐만 소름. 오늘 우리 존 메이어의 No Such Thing을 첫 곡으로 했었어요. 우와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거 다 뭐가 맞네요, 그렇죠? 네네네네. 나오는 줄 알고 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피디님이 또 센스가 있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말하는 것보다 기타 연주가 더 편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두 가지를 다 대답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최초 기타 연주 토크 네. 한번 시대 봅니다. 기타 천재 적재 씨가 말 대신 필충만 기타 연주로 답해 주시면 돼요. 자 기타 연주 가능하죠. 뭐 워낙 메이어, 잘하니까. 존 메이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존 메이어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네. 뭐 존 메이어 연주곡 하나? 네. No Such Thing? 그 Stop This Train이라고. 송미영님이 아침 8시에 기타 라이브라니 적재님만 가능하죠. 이게 지금 Stop This Train이면 네. 이 기차를 멈춰줘. 맞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네. 사람이 왠지 느낌에 네. 같이 함께 우리 보내야 되는데 너 떠나면 어떻게 저 기차를 멈춰 뭐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가사 내용은 약간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느낌도 네. 바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요? 지금 딱 컨디션 상태는 어떤지? 오늘의 컨디션 상태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기분이 약간 좀 멜랑콜리하고 센치하고 이런 느낌이요. 그렇네요. 역시 오늘 그러면 방송 토크가 좀 잘 풀린다? 이 느낌을 기타 연주를 한다면 방 토크가 김창완 씨 거보다 생각보다 말이 잘 짝짝짝 풀린다. 아 이런 느낌. 야 국내 최초 기타 연주 토크인데요. 자 지금 약간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표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약간 음악으로 소통이 되네요. 된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 4부에서 본격적인 네. 또 새 음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3부 끝났나요? 네 벌써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검색 퀴즈를 드릴게요. 초록 검색창에 여러분 적재를 한번 검색해주세요. 적재를 검색하면 적재 씨의 프로필 사진이 나오는데요.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혹시 어때요? 이 옷장에 이 색깔 옷이 지금 많아요? 엄청 많죠. 아 본인 진짜 실제로 좋아하는 색깔이었고 그걸 프로필에 찍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적재시를 검색해야 하는데 밖에서 검색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네. 요 느낌이군요. 네. 또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느낌이 남다르군요. 자 우리 이경화님은 너무 좋아요. 아들냄 기타 소리. 기타 소리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자 몇 분 뽑아서 저희들이 기능성 베개 쏘도록 하고요. 자 공간 문자는 이거 연주해 주세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천재 적재 씨가 어떤 멜로디든 어떤 장르든 상관없이 기타로 연주를 해 주실 겁니다. 네. 뭐 이를테면 동물 소리 등등 뭐 CM송 등등 아무거나 우리가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역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보내주시고요. 4부에서는 본격적인 새 음반 얘기 나눠볼게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잠들지 못한 밤 모두가 잠든 멀어진 사람과 지나간 시간 잊었던 기억. 저는 사실 적재 씨 앨범을 옛날 앨범부터 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두 곡 다 커버를 했는데 특히 롤러바이가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제가 부르면서도 이거 좋다 이거 너무 나랑 잘 어울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날 네. 녹화를 하자마자 그 음성 추출을 해서 오빠한테만 보내드렸죠. 비긴 어게인 촬영 날이었고 촬영 끝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지은 씨가 갑자기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딱 들었는데 하루 종일 엄청 막 공연도 하고 피곤하고 막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타이밍도 그랬고. 와 아이유를 지은이라고 불러. 일단 거기서 벌써 다름이 좀 느껴졌고요. 친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아이유의 공식 너튜브 채널에서 네. 두 분의 인터뷰를 가져와 봤는데 이 노래가 아이유 씨랑 같이 부른 적재 씨의 곡 제목이 럴러바이라는 자장가. 럴러바이. 적재 씨가 정말 많은 뮤지션의 라이브 세션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네. 아이유와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아이유 씨와는 사실 제가 유나 씨의 밴드 마스터로 유나 씨의 소극장을 공연을 할 때 아이유 씨가 공연을 보러 왔었어요. 윤하라면? 윤하. 비밀번호 사건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유나 씨가 제가 그때 막 첫 그 제 이름이 딱 이제 앞에 걸려있는 음원을 참 내고
나 윤아야 나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해 얘기를 한 상태였는데 공연 때 마침 저를 게스트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 무대를 이제 아이유 씨가 공연을 보러다가 본 거죠. 보고.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인연이 되었군요. 네, 첫 인연이 됐던 거 같아요. 그럼 적재가 생각하는 지은이 아이유는요? 아, 근데 뭐 말이 필요 없죠, 진짜. 천재. 최고의 뮤지션이고 네. 또 최고의 스타고. 그럼 잠깐 요거를 네. 말 대신 기타 연주를 한번 딱 들려줄 수 있나요? 우리 적재가 생각한 아이유는 와, 자 기타 아이유 연주로 한번 와, 그냥 쭉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와, 이게 아이유 연주로 아까 Stop This Train 하듯이 네. 존 메이어 때랑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죠? 아 네. 자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아 이게 그 아이유 씨 최근 앨범에 제가 작업을 했던 노래를 아 그래요? 네, 그 사람이라는 노래인데 그 사람 부분을 지금 연주 살짝 한 거예요? 네네네. 어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서 네 해봤습니다. 7724번님이 적재적소 기타 짱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유는 노래도 잘하고 아 뭐, 최고죠. 뭐 하여튼 모든 걸 잘하는 네. 뭐 이런 느낌이 쫙 그리고 이렇게 또 뭐 천재라는 느낌 드네요. 밴드나 스태프들한테도 너무 잘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많이 배웠어요. 평이 주변, 너무 좋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바쁜 걸 다들 알고 있는데도 그쵸, 그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챙기는 게 쉽지 않은데 약속 잘 지키고 콘서트 캐스트 네. 해주겠다면 해주고 네. 뭐 아이유의 인성은 그죠 네. 여러분 또 회자가 됐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요즘에 라이브 세션을 조금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라이브 세션을 은퇴를 했습니다. 아 은퇴했다고요 이제? 네 라이브 세션을 아예 은퇴를 했어요. 이거 뭐 기사 제목으로 뜨면 어떡해요? 근데 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이유 씨 공연도 그렇고 사실 제가 태연 씨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태연 씨 공연도 누구 그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 밴드 마스터로 네. 오랫동안 공연을 했었는데 모든 이제 라이브 세션을 정리를 했어요. 네. 네. 뭐랄까. 그렇죠. 이제 본인의 또 음악을 또 하셔야 되니까 이제. 네. 그리고 네? 뭔가 제 음악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네. 좋아요. 그럼 잘하셨어요. 적재라는 뮤지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럼 네. 이제 이제 새 음반 얘기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네. 길었나요? 아니요. 자, 네. 오늘 특집 제목이 이번 네. 미니 앨범 타이틀 곡목이 네. 들어가서 이제 꽤 긴데 이거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짝 빛나던 당신의 2006년은 언제였나요? 라는 어떤 사적인 질문 네. 네, 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적재의 사적인 질문 네. 반짝 빛나던 당신의 2006년은 언제였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중에 타이틀 곡목은요? 타이틀 곡이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희들 인별그램에 올리면서 네. 제가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나의 2006년이 14년 네. 전인데 막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그때가 네. 좀 일이 좀 덜 풀렸다는 느낌도 들고 제가 보니까 그때, 103.5에서 네. 러브 FM에서 김영철 조갑경의 춤추는 두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네. 왜 2006년이에요? 2006년이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딱 그 해예요. 그래서 뭔가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하고 또 신입생들은 또 굉장히 뭐랄까 그때 저의 기억에 뭔가 동기들이나 선배님들의 눈이 되게 반짝거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학생이라는 게 돈도 없고 뭐 아직 이뤄놓은 것도 없고 이제 사회에 정말 반발자국 이렇게 걸쳐놓은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뭔가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뭔가 행동도 하고 20살 그렇게 되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고 의기양양했던 네. 나의 20살 네. 아 그때를 돌아가서 2006년이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음악 2006년에 계속 나의 2006년을 대입시키니까. 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팬들은 그렇게 끝나면 네. 되죠. 네. 0321번님이 문제를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래요? 적재님이 말하는 빛나는 2006 듣고 뭔가 울컥해지네요. 내 나이 이제 곧 30대 후반. 오늘은 적재씨 음악으로 힐링해요 라고 너무 감사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좋아요. 오늘 적재씨 음악으로 힐링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0321번님 선물 챙겨드리고 자 그럼 이번 미니앨범 네. 2006 그 2006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왜 N마리오 2006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수록곡들 짧게 들으면서 사이사이 얘기도 나눠볼게요. 첫 번째 곡 주세요. 문득 그런 날이 있잖아 가만히 앉아 있다 눈물이 날
날 것 같은 그런 날. 아니 노래 제목이 뭐예요 이거? 풍경이라는 2번 트랙입니다. 어머 근데 노래 가사가 진짜 네. 말하듯 실패 났네요. 문득 아. 그런 날이 있잖아. 네. 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는. 네. 맞죠 지금 그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내가 맞아요. 막 네, 맞아요. 들리네요. 네. 이거 언제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아, 이 노래는 사실 저의 꿈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 어. 그 형님 혹시 이런 꿈 꾸신 적 있으세요? 어떤 꿈? 뭔가 현실이에요. 저의 뭔가 집 주변에 어떤 그런 골목 뭐 이런 데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골목을 탁 틀었는데 전혀 못 보던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오 지금 방금 나오는데 하늘색 문을 이렇게 탁 열었는데 뭔가 이렇게 동산 되게 예쁜 어떤 그런 곳이 펼쳐졌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나의 일상과 현재와는 다른 어떤 네, 것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네, 어렸을 때 꿨던 꿈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너무 생생한데 그 꿈을 모티브로 이렇게 가사 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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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거기서 시작돼서 이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제가 빨간 머리엔을 그 좋아하는 가사 그 대사 중에 네. 코너 골목을 돌면 분명히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그 긍정적인 모티브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서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네. 비슷한 듯한 느낌은 감성이 네. 자 풍경이어서도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눈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주위에. 자, 이 노래 제목은요? 아라라는 노래고 아라. 그 나원주 선배님이 피아노와 허밍에 피처링을 해주셨어요. 원주 네. 나원주 네. 네. 진짜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이것도 뭐 말하듯이 넌 네.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네. 이게 이제 피아노 소리랑 같이 이렇게 네. 적재신 목소리랑 네, 잘 네. 어울리네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응? 메인 악기가 기타가 아닌 피아노로 이루어진 곡이거든요. 거의 기타 위주로 하죠. 네. 한 번도 기타가 빠진 적이 없는데 아예 피아노가 메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이 노래는. 네. 그러면 공연 때도 혹시 기타 없이 이렇게 피아노로 한던 그럴... 다른 연주로 할 때도 있어요? 아 근데 이 노래는 아직 뭔가 공식적인 공연장에서 라이브를 한 적이 아직 없어서 일단은 이 앨범의 분위기에 맞게 피아노로 해보고 싶어요. 네. 심현주님이 네. 아 비오는 오늘 날씨에 딱 맞는 음악 너무 좋아요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알아. 네. 뭐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다. 그러니까 반어법인데 계속 그 뭐 너라는 걸 알아. 나는 네가 보이지 않아도 뭐 느껴지지 않아도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는 걸 알아라는 어떤 그런 노래인데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에? 그래서 그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저는 계속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것들 우리가 너무 많죠. 에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담아보고 싶었어요. 자네 철학적 글쎄. 자, 계속해서 또 다음 곡도 네. 우리가 또 꼭 들어봐야 되는 노래예요. 어제 같아 밤새워 나누던 얘기들 이어폰 귀에 꽂은 채로 잠들기. 타이틀곡이죠? 공복 다시 한 번 더 말해준다면요?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입니다. 자,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사실은 네.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죠. 2006년으로 내가 20살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한 가지만. 한 가지요? 되게 현실적인데 누가... 피아노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기타만 했어요? 아니, 너무 기타만 해가지고 피아노가 이게 음악 작업할 때 정말 꼭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독수리 타법을 하고 있으면 이게 피아니스트를 급하게 불러야 되는 상황에 만약에 그 친구가 바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꿈에 혹시 그렇게 문 열면 막 피아노 있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꿈이 진짜 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자 음악하는 뮤지션 기타 천재 적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4045번님이 문자를 네, 아 조근조근 말하듯 부르는 노래 목소리도 좋고 기타 소리도 너무 좋아요라고. 아, 또 중간중간에 또 피아노까지 그리고 피아노를 많이 못 친 걸 후회하고 있다는 우리 적재 씨. 진짜 오늘 아마 입덕하거나 또 팬 된 분들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럼 좋겠다.
자, 적재 씨의 네.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끝까지 듣고 오고요. 노래 듣는 동안 공감 문자 이거 연주해 주세요. 계속 보내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말할까 치열하게 살아왔던 어렸었던 우리의 지난 나날들이 너무 더 그리워서 자꾸 꺼내보게 되는 걸 세상이 홍서진님이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시간을 붙잡고 싶네요. 시간 왜 이리 빨라요. 아, 요요 그러니까요. 벌써 시간이... 14년이 훌쩍 네. 지났습니다. 송은주님이 심야 라디오 시간 같아요. 너무 좋네요 라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네. 김영철의 파워 FM 적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처럼 하려고 하면 네. 네 반짝반짝 빛나던 2006년 또 밤으로 잠깐 가고 제가 또 그랬나요? 아니야 난 계속, 괜찮아 나 아침으로 계속 데리고 올 거야. 저는 엄청 지금 텐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밤 시간도 내볼게요. 네. 적재 씨가 실시간 검색어 지금 초록 장에 1위를 달리고 정말요? 있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려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빵빠레가 너무 경박스러워서 영철 형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적재 씨 덕분이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 근데 이제 아까 받은 공감 문자가 이거 네. 연주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이건데, 네. 자, 우리 8995번님이 저는 요즘 적재님 덕분에 살아가는 고3인 학생이에요. 혹시 아침 자습 시간에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타 연주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지금 아침, 수능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침 자습 시간에 오늘은 약간 날씨가 어둡긴 하지만 미쳤어. 네, 제 노래 중에 별 보러 가자라는. 나도 노래를. 어디서 많이 들었다 지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별 보러 가자. 안 그래도 별 볼 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아 슬프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긴 시간 또 공부할 거니까 고3비 12월 3일 얼마 안 남았지만 파이팅. 그러니까, 파이팅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아이디 지고고님인데 네. 중독성으로 최고의 경지에 있는 마트 CM송 적재님 기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 땡마트 그거 말하는 네, 건가요? 마트 아, 마트 마트 한번, 네, 한번 해볼게요. 큐. 네.
때렌 때렌. 이은하님이 너무 달달하네요. 아니 이게 너무 진짜 고급스러운 버전이니까. 아 야, 이게 그 노동요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탄력 받아서 우리 네. 바오바오님이 네. 요즘 다섯 달 딸이 눈물이 많아져서 걸핏하면 울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네. 울고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고 딸을 위해서 울면 안 돼 연주해 주세요. 아, 같이 들을게요.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어 그렇네요. 네. 자 약간 캐롤 그럴게요. 느낌으로. 네. 우리 지금 오늘 서현 PD가 와 계시거든요. 이거 듣고 어떻게 울어? 요요 울다가 일단 사운드가 익숙해서 눈물을 네. 멈추겠네요, 진짜. 아, 그러면 좋겠네요. 눈물 스탑서. 네. 오늘 뭐 다 스탑 디스 트레인, 스탑 디스. 아, 그러네요. 네. 자 우리 아이디 가시님이 네. 하나 더 볼게요. 무조건 네네네. 상어가족이요. 아~ 우리 꼬맹이들이 너무 좋아요. 네. 제발요, 요 가능할까요? 아, 이거는 근데 너무. 4045님이 혹시 손가락에 꿀 발랐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어디 꿀 아이고. 쓰세요? 국내산 꿀 쓰신 거예요? 국내, 아니면 국내산 꿀을 씁니다. 아니 아까 존미 했더니 네. 약간 외국산 느낌도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4045 가시님 바오바오 네. 지고고 8995번님 자 문자 소개된 분들께 네. 기능성 베개 선물로 쏘고요. 일단은 와. 저희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저는 김창완 씨 아니고 김영철입니다. 네, 오늘 우리 뭐 또 김창완 선배 라디오 다음 하지만 네. 염진아님이 헐 오늘 컬투쇼도 나와요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오늘 컬투쇼도 가요. 몇 시에 나가요? 2시부터 4시인데 시간 있더라고요. 일단은, 2시 시작할 네. 때 있고 3시 있고. 아, 일단은 2시에부터 되게 우리 사연피디 컬트 하니까 아, 3시에 나온다고. 아, 네네네. 사연피디님과 함께 또 3시부터 함께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죠? 본인도 아까 너무 좋다고. 아,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어, 정말요. 아침에 네, 연출 타임에서. 네.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여러분 적재씨 계속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한 번씩 주시고요. 오늘 1위도 축하드리고 컬트쇼에서 그 기운 쭉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답은 검정이 정답이었어요. 네, 뭘 발표해야 맞아. 되는데. 정색이 정답이었고. 끝 인사 함께하죠.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치 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적재는 이제 셧업.